내 개인 인형이 파티할 준비됐어. 새 셔츠를 봐. 주의를 끌 방법이 있지. 이런, 비 온다. 어? 내 인형은 안 돼. 정말 이럴래, 써니? 미안, 그냥 사고였어. 그렇겠지. 복수당할 준비를 해. 잡아, 켄. 받아라. 하, 성공. 잘했어. 오, 예. 새 모피 코트? 큰 얼룩이 생겼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맘대로 해. 정말 재밌었어. 아, 무슨 일이지? 모르겠어. 하지만 무서워. 아! 여기 갇힌 것 같아. 너무 더러워. 만지기도 무서워. 마치 진흙탕에서 뒹군 것 같아. 내 인형이 이런 꼴일 순 없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해. 어디 보자.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쓸만한 플라스틱 통인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플라스틱은 지루해. 약간의 금은 어때? 와, 벌써 더 좋아 보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색. 이 스탬프의 효과가 놀라워. 이 패턴 정말 멋지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제 다 됐어. 하지만 말려야 돼.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 가방에 이것밖에 없어. 반짝이 타임. 반짝임이 정말 마음에 들어. 반대편도 잊지 마. 우후, 비 온다. 정말 재미있어. 이제 금은 됐어. 이제 고급 마무리가 필요해. 보석만큼 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어.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주지? 멋져. 짜잔,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 정말 고급스러워. 내 욕조가 이러면 좋겠어. 우와, 저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물 대신 다이어트 소다야. 거품이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충분해. 하지만 좀 더 활력이 필요해. 안녕, 거품. 이것 좀 봐. 정말 멋질 거야. 내 바비에게는 좋은 것만. 잘했어. 목욕할 준비가 됐어. 어서 들어가. 하, 정말 편하네. 이걸 내가 직접 만들다니. 이 예쁜 것 좀 봐. 그리고 진짜 금처럼 보여. 달콤한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지. 깨끗해지는 건 좋아. 여기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래. 어? 그거 어디서 났어? 진짜 써니? 근데 어떡해? 네 일이나 신경 써. 알았어. 잠깐, 걱정 마, 켄. 파티를 시작하자. 이런, 쓸만한 게 없나? 더러워. 실망이야. 이걸 쓸 수 있겠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 나만의 샤워 커튼 만들어 본 적 있어. 멋져. 하지만 샤워 헤드가 없으면 안 되지. 완벽하게 맞아. 모두 완료. 이제 넌 곧 깨끗해질 거야. 준비됐어, 켄. 샤워해. 기분이 좋을 거야. 와, 나쁘지 않아, 알렉스. 목욕이 다 끝났구나. 여기 수건 있어. 정말 상쾌해. 우와, 훨씬 좋아 보여. 너도 마찬가지야. 잘했어, 멋져. 고마워, 친구. 그래, 점핑잭 계속해. 복근 운동. 우와, 정말 좋겠다. 쟤는 일도 안 해. 모르겠다. 계속 집중하자. 셋, 넷. 눈부시니? 안 돼, 그럼 안 돼. 그늘이 필요해. 하루 종일 이럴 순 없어. 너만의 선글라스가 필요해. 나한테 맡겨. 마음에 들어. 이건 안 되겠어. 이런. 이거 정말 귀엽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귀여워. 플라워 파워. 이건 어디서 났지? 이상해.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어때? 너무 커. 어? 저게 뭐지? 좋은 방법이 있어. 그거 이리 줘. 새 선글라스가 완성될 거야. 내 선글라스가 영감을 줄 거야. 해보자. 사진을 대고 그려. 크기를 조정했지? 이제 완벽하게 맞을 거야. 하, 달러 사인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 이거 써볼래? 여기 있어. 부티가 철철 흘러. 뭐라고? 나도 쓰라고. 알았어. 좋았어. 우와, 선글라스 멋지네. 갖고 싶어? 나도. 이봐, 이건 어때? 클립은 구부리기 쉬워. 어디 보자. 좀 까다롭네. 선글라스처럼 보여? 멋져. 이건 너만을 위한 거야. 써봐. 넌 정말 잘생겼어. 맞춤형 선글라스. 어? 좀 귀엽네. 알렉스도 하나 줘야지. 이봐, 알렉스. 어? 이거 가질래? 완벽해. 너 가져. 정말? 정말 고마워. 선글라스를 써본 적이 없어. 나 어때? 마음에 들어? 우리 둘 다 인형이 참 멋져. 정말 맞는 말이야. 화이팅! 예이! 자, 놀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를 게 너무 많아. 우와, 저거 좀 봐! 안녕, 반가워. 난 한 푼도 안 들어. 근데 내 취향이 좀 고급진데? 그럼 내가 널 위한 인형이겠네. 와우, 완벽해. 엄마, 엄마, 나 이거. 장난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 바로 이거야. 알았어. 우리가 살게요. 와우, 고마워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가자, 딸. 차가 대기 중이야. 와우, 장난감이 정말 많네. 안녕하세요. 돈 세고 있어.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무슨 장난감을 사지? 오, 이거 멋지다. 얼마라고? 못 사겠다. 나 부자다. 우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걸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장난치는 거야? 저기요, 저거 내 건데.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내 용돈인데. 모으고 있던 건데.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 이건 인형이잖아? 게다가 공짜야. 와우, 오늘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나랑 같이 가자. 여기에 둬야지. 하나 더 있어. 이 선반 너무 귀여워. 욕실에 넣어두면 멋질 거야. 동기부여를 위한 글귀. 새 집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정말 행복할 거야. 너 배고프겠다. 맛있는 초콜릿 스프레드 크게 발려. 안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드레스에 묻었어. 정말 미안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씻어야겠어.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욕조가 없네. 이건 고쳐야겠어. 아하,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특급 배송이 필요해요. 와우, 정말 빠르네. 잠깐만, 이상하게 생긴 욕조네. 모르겠어. 열어야 하는구나. 바로 이거지. 완벽해. 욕실에 둘게. 정말 시크해. 물을 채워볼게. 아직 편안해 보이진 않아. 뭐가 필요한지 난 알지. 귀여운 하트. 자, 욕조 준비됐어. 마음에 들 거야. 와우, 너 이거 보여? 너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 너무 더럽다. 안 떨어지네. 잠깐만, 더 세게 문질러 볼게. 더 심해졌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좋은 생각이 났어. 따라와. 와우, 저 욕조 좋아 보이네. 즐기고 있는 것 같네. 내 인형도 욕조에 들어갈까? 뭐? 말도 안 돼. 저리 가. 정말 못됐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잠시만. 아하, 반짝이는 그마다. 와우, 고마워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많지는 않네. 다 비워볼게.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이걸 가지고 하라고?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뭐야? 이용할 수 있겠어. 그래, 이걸로 할 수 있어. 해보자. 종이를 삼각형으로 접는 것부터 시작할게. 주름을 접어줘. 이제 밑에 더 작은 삼각형을 접어.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줘.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종이접기 수업을 듣길 잘했어. 이용한대. 학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 좋아, 어디까지 했지? 아, 종이를 접고 있었지. 옆면을 안으로 접어줘. 완벽해. 그리고 다시 열어. 주름은 다 잡힌 것 같아. 이제 조립해. 옆면을 집어넣어서 욕조 모양을 만들어. 와우, 모양이 잡히고 있어. 한 면을 더 해야 해. 풀로 붙여야 해. 딱 풀을 바를게. 떨어지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끝낼 수 있어. 이건 지금은 한쪽으로 치워줄게. 긴 종이 조각을 잘랐어. 말아 올릴게. 단단히 조여줘. 이제 살짝 구부려. 이게 수도꼭지가 될 거야. 됐어? 욕조가 완성됐어? 어떤 것 같아? 알아, 멋지지? 한번 해보자. 여기가 좋은 곳 같아. 멋지고 아늑할 거야. 물온도 어때? 잠깐, 내 매너 좀 봐. 프라이버시를 지킬게. 다 했구나. 이제 깨끗해졌네. 정말 멋져. 냄새도 좋고. 정말 잘했어. 이거 할 준비 됐어? 숙녀분들 시동을 켜세요. 셋, 둘, 기다려. 하나, 가! 부릉, 부릉!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 박았어! 이거 장난 아니야. 한눈을 팔 수가 없어. 결승선을 향한 경주야. 우후! 너가 이겼어! 너가 최고야! 우리도 경주해도 돼? 뭐? 안 돼! 차는 있냐? 아, 아니. 그런 문제가 있지. 우린 놀지도 못해. 그리고 이젠 간식도 다 떨어졌어. 하지만 좋은 생각이 났어. 일하러 가야겠어. 상자를 잘라서 펴볼게. 이제 뒤집어 접어볼게.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을게. 그리고 옆에는 더 작은 구멍을 뚫어. 이제 색을 칠해야 해. 이 밝은 분홍색을 쓸게. 정말 멋질 거야. 상자에 붓으로 칠할게. 균일하게 발라줘. 바로 이런 걸 원했어. 이제 말리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카드 조각에서 반원을 잘라낼게. 가장자리를 접었어. 이게 바퀴가 될 거야. 옆면의 구멍에 끼워 넣을게. 그런 다음 차 꾸미는 걸 완성할 거야. 이게 후드야. 조명이 필요하겠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분홍색으로 칠했어. 후드에 달아줘. 폼 조각으로 시트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게 앞유리야. 가보자. 이겨야 할 경주가 있어. 그게 뭐야? 내 인형의 차야. 그래. 너가 그렇다면야. 별 경쟁은 안 되겠어. 내 차에는 터보가 달렸어. 나한테는 막대기가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와우, 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봐. 와우, 굉장해. 나 건들지 마. 잠깐만, 이게 뭐지? 잘 찾았다, 야옹아. 정말 잘했어. 와우, 쓰레기 인형이라니. 꿈꾸던 물건이야. 넌 쓰레기통 주변만 맴돌아. 내가 뭘 찾았는지 봐. 그게 인형이야? 이런 게 인형이지. 와우, 공주님 같아. 하지만 내 인형은 집이 있어. 이거 봐. 가여워라. 이걸 봐. 최신 물건은 다 있어. 내 인형이 여기에서 살 수 있어서 좋대. 네 골판지 집보다는 낫지.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덤벼. 그럴게. 해보자. 집에 온 걸 환영해. 약간 꽉 끼는 것 같아. 난 부자인 게 너무 좋아. 최고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 너무 불공평해. 아니, 네 옷을 좀 봐. 더럽고 찢어졌잖아. 너한테 멋진 드레스를 사주고 싶어. 드레스 너무 예쁘다. 넌 그럴 자격 있어. 이젠 대놓고 자랑을 하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스웨터를 쓰면 돼. 뭐 하는 거야? 못 본 척 하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소매 안에 인형을 넣을게.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네. 감싸면 어떨까? 아니,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안 돼. 잠깐만, 저게 뭐야? 이 비닐봉지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변신할 시간이야.
봉지를 드레스 모양으로 잘랐어. 그런 다음 인형 위에 올려놔. 가운데를 묶을게. 와우, 정말 멋져. 런웨이에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화려해. 해봐, 이것 좀 봐. 뭐야? 지금 장난해? 이건 말도 안 돼. 긴급 상황이야. 딱 맞췄네.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였어. 진짜 금으로 만들어졌어. 와우, 정말 잘 어울리네. 너 영화배우 같아. 정말 마음에 들어. 에헴, 여길 봐. 너가 부러워할 것 같은데. 와우, 너무 예뻐. 파티를 열어야겠어. 뭐? 아니, 우린 엘리트들이랑만 파티해. 그러던가. 너무 힘들어. 결정, 결정.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내 신발과 어울려야 하는데. 이거? 아니야. 널 위한 신발이 필요한데. 내 양말이 마음에 들어. 거대한 구멍은 무시해. 이거 약간 창피하네. 아무도 못 봤겠지. 빨리 숨길게. 훨씬 낫네. 하지만 아직 신을 신발을 찾아야 하는데. 이 서랍을 살펴볼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거미. 붙었다. 더 자주 청소해야겠어. 뭐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지. 잠깐만. 알겠다. 이 스펀지에 타원을 그렸어. 그럼 잘라낼게. 다른 색의 스펀지로도 똑같이 해볼게. 정말 다채로울 거야. 이제 서로 겹쳐서 쌓아올려. 이렇게 주변에 폼을 한 조각 더 붙일게. 자, 신어봐. 와, 딱 맞아. 한번 시험해보자. 야,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이야. 나도 한 켤레 갖고 싶어. 저기 에바, 이 신발 좀 봐. 고를 수가 없어. 뭐야? 와우, 이것보다 훨씬 좋네. 우와, 이것 좀 봐. 꽤 멋지지? 뭐, 진짜 예술품을 살 여유가 없다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보이지? 이거 아마 비싸게 팔릴걸. 돈 냄새가 난다. 뭐, 그런 것 같아. 환영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군. 알아요. 브라보, 브라보. 미술 챌린지가 필요하겠어. 가자. 우와,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봐. 어서 오렴, 꼬마 아티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력을 발휘할 준비해. 왜냐하면 그리기 챌린지에 왔거든.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이거 기분 좋네. 녹색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지. 피부에 너무 좋아. 저게 페인트인 거 알고 그러는 거지? 좋아. 나 어때? 상큼해요. 어쨌든. 이런! 얼굴에 물감을 발랐어. 사실 좋은 생각이 있어. 핑거 페인팅 시간이야. 핑거 페인팅이라고 했어? 이런. 잠깐만, 알겠다. 어예, 아빠한테 와. 짜잔. 예쁘지, 그치? 너 인어공주 좋아해? 응, 그래서 뭐. 다시 해보자. 그래. 가자, 어서. 잡았다. 이 반짝이는 색상 좀 봐. 멋지지, 그치? 어떤 걸로 바를까? 그래, 엄지손가락. 반짝이는 금색으로 시작할게. 물론 부회색이니까. 두 개만 찍으면 돼. 그런 다음 디테일을 더해줄 시간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봐. 둘이 친구야, 보이지? 핑거 페인팅은 꽤 재미있어. 내가 꽤 잘하네. 자, 너희를 위해선 최고만을 줄게. 다 끝났어. 스스로에게 꽤 감명받았어. 난 뭘 만들지? 손가락을 써야 하지. 알겠다. 미술용품들아, 모여라. 좋아. 어디 보자. 응? 뭘 하려는 거야? 알고 싶어. 예쁘다. 손가락에 바를 시간. 와우, 이거 기분 좋네. 마르기 전에 서둘러야지. 바로 중간에.
이제 채우기만 하면 돼. 손이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야. 거의 다 채워졌어. 계속 하자. 뭔지 짐작이 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이 각도에서 보면 필라밍고야. 작은 다리도 잊을 수 없지. 귀엽지 않아? 완성! 내가 만든 것 좀 봐요. 나쁘지 않네. 내게 더 귀여워. 내 넥타이 마음에 들어. 어쨌든 어디 보자. 아, 아주 멋지네. 헤이즐? 플라밍고? 정말 기발하네. 손으로 만들었다고? 잘했어. 하지만 이번 건 헤이즐이 이겼어. 정말요? 내가 해냈어? 진짜?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세요. 우후! 좋아, 얘들아. 다음 챌린지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 와, 멋지네요. 어쨌든 알 게 뭐야. 알겠어. 글자를 골라봐. 이건 확실히 할 수 있어. 어디 보자. 와. 알겠어. 어, 안 돼. 잠시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떤 글자를 골라야지? 그렇지. B와 D. 정신이 나갔나? 아니, 선명하게 보여.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해. 먼저 소문자 B를 그려. 그런 다음 소문자 D를 그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미가 시작돼. 아, 코가 귀여워. 강아지인 게 보여. 정말 귀엽지? 어, 작은 발. 분홍색 혀가 없는 개가 어디 있어? 그리고 황금빛 털도 가졌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다 끝났어. 야, 봐. 오. 이 모든 게 두 글자로. 어. 나도 알겠어. 나도 나만의 글자 스카우트를 해야 해. 찾아보자. 오, 보고 싶었던 것 이상인데? 이런. 와우, 코끼리가 엄청 커. 정말 장엄해.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어디 보자. 오, 안 돼, 안 돼. 아니라고? 글수록 좋아. 자리를 좀 잡고. 훌륭한 아티스트들처럼 갓깎은 연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정말 아름다워. 첫 번째 단계는 깔끔한 선이야. 이제 출발점이 생겼어. 자, 글자가 완성되었어. 근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해. 내가 뭘 그리는지 알 수 있겠어? 힌트 줄게. 회색이고 아주 커. 세심하게 음영을 넣은 것 좀 봐. 좋아, 거의 다 끝났어. 이는 코끼리를 의미해. 아주 만족해. 어, 저도요. 봤죠? 와, 정말 멋지네. 난 개가 좋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마일즈는? 정말 장의적이야. 그리고 멋진 음영까지. 이제 우승자를 결정할게. 마일스. 네? 근데 걔가 너무 귀엽잖아요. 실력으로는 못 이겨. 이것 좀 봐. 유니콘보다 더 장엄한 존재는 없어. 그리고 알고 보니 그리는 재미도 쏠쏠해. 와, 너무 예쁘다. 하지만 반짝이가 좀 필요해. 이걸 좀 펴볼게. 선을 잘 지켜야 해. 자, 멋져. 하지만 무지개색이 없는 유니콘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면봉을 쓸 수 있어. 색색별로 하나씩. 그런 다음 모두 한 대 모아 물에 담가. 그리고 색의 폭발을 느껴봐. 너무 예쁘지? 조심히 돌려주면 정말 멋진 패턴을 만들 수 있어. 화려하게 흐르는 갈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유니콘이 훨씬 더 창의적이야. 그리고 비싸. 이거나 받아. 야, 못됐어.
오, 안 돼! 덤벼! 하! 야! 헤이! 우와! 그만 싸워! 너도 이게 뭐야? 챌린지 할 시간이야! 안녕! 그리기 챌린지에 온 걸 환영해! 와우, 굉장해! 그래서 이 나무 너무 예쁘지 않나? 직접 그려줘. 오,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성가신 뽁뽁이 소리는 뭐야? 왜 거슬려? 제발 그만해. 오, 이거 꽃 같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하지만 먼저 페인트를 칠해야 해. 아예 해보자. 집중을 좀 해야 해. 가지부터 시작할게. 기발해. 하지만 꽃이 좀 필요해. 와우, 꽤 잘 되는데. 다른 색도 레이어링 해줄 수 있어. 좋아, 다 끝났어. 어때? 우와, 제가 저걸로 이걸 만든 거야? 어, 이런, 나도 영감이 필요해. 어, 빙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누가 붓이 필요해. 이 나뭇잎을 쓰면 돼. 물론 반짝이도 많이. 어이예, 비를 내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 진짜로 반짝이 비가 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반짝이는 나뭇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정말 멋지지? 모두 끝! 짜잔, 내 걸작품. 응? 경쟁자가 생겼네. 어, 다 끝났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은 어디 있지, 마일스? 네. 그냥 넘어갈게. 헤이즐은? 질감을 정말 재미있게 썼네. 저 골라줘요. 헤이즐이 우승자야. 잘했어. 정말요? 예스! 뭐라고요? 어쨌든 내게 훨씬 더 멋져. 화학!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내 이너바비! 수영하러 갈 준비 됐나요? 와! 이것 봐요! 물이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아, 아름다워요! 우와! 멋진 옷으로 갈아입었네요. 이건 정말 멋지네요!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제겐 오래된 바비 인형뿐이에요. 귀엽지 않아서 미안해. 잠깐만요. 드디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먼저 감아주세요. 꼬리를 줄 거예요. 멋지네요. 이제 충분해요. 이제 지느러미예요. 일치해야 해요. 여기 있어요. 탑을 잊을 순 없죠. 정말 멋진 인어 공주네요. 전 귀여운 것 같아요. 머메이드 파워! 물만 있으면 됩니다. 멋져 보여요. 수영을 즐기세요. 정말 좋았어요. 아, 안 돼요. 구해야 해요.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엽죠? 이거 있어요. 뜬다.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편안하지 않나요? 잘 구했네요. 수영장이 있어서 좋겠네요. 그러게, 잠깐만요. 좋은 생각이에요. 짜잔, 이제 재미가 시작됩니다. 물감 칠할 시간. 내부를 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외부로 이동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편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이 작업은 하기 전에 모래박스를 세워야 해요. 자, 이제 다 찼어요. 그럼 수영장을 넣어요. 미끄럼틀을 설치할 시간입니다. 긴 거예요. 준비됐나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멋져요. 정말 빨라요. 기록할 만한 수영장 대회예요.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내가 있잖아. 안녕. 안녕. 네가 너무 귀여워요. 전 미소.
어? 무슨 일이야? 말해! 말도 안 돼요! 걱정 마요! 제가 데려올게요! 우린 절대 가망이 없어요! 제가 고칠게요! 오, 정말 완벽해요! 여기 누우세요! 메이크오버 시간입니다! 다리부터 시작해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옆으로 비켜주세요! 큰 반짝이가 들어옵니다! 멋지네요! 솜을 좀 넣어볼게요! 네! 더 넣어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두 조각만 있으면 돼요!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다리를 소개할게요, 켄! 딱 맞아요! 이제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볼게요! 멋지네요! 확인해보세요! 바다 천국에서 만난 인형! 어? 여자애들이란... 이런... 어? 잠깐만요! 내 캔인형! 안 돼! 켄! 켄이 죽었어요! 밥솥아, 구해야 해요! 눈을 가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도움이 되긴 하나요? 잠깐만요. 알겠어요. 그 머리를 금방 고쳐줄게요.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손볼 게 있어요. 노란색을 좋아하길 바래요. 멋지네요. 새 머리 준비됐나요? 여기요. 귀를 달아주세요. 대박. 옷은요? 좋아 보여요. 와, 바비 좀 봐요. 걔네 새로운 모습을 봐요. 괜찮죠? 바비, 우리 같이 놀자. 고마워.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 같이 노는 게 정말 좋아. 어? 그거 새 인형이야. 보여줘. 안 돼, 내 거야. 내놔, 이제 내 거야. 이봐, 조심해. 안 돼. 우와, 예쁘다. 차를 타고 싶대. 어때, 바비? 부릉, 부릉. 와, 바람에 머리가 흩날려. 재미없어. 왜 인형이 파티 안 갔지? 같이 갈 몸이 없거든. 이 괴물. 재밌어. 하하, 받아. 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 나 간다. 바비, 괜찮아? 어떻게 이럴 수가. 걱정 마, 도와줄게. 봐, 원래 모습이 됐어. 아닌 것 같은데. 메이크오버가 필요해. 와, 저거 봐, 바비. 우리가 필요한 거야. 네 머리가 엉망이야. 그렇게 심한 말을? 얼른 해보자. 머리를 미는 거야. 움직이지 마. 금방 끝나. 대머리가 잘 어울려. 하지마. 그거 내려놔. 괜찮아. 맘에 들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와, 네 머리가 반짝여. 내 아름다운 금발머리. 너 잘 때 가만 안 둬. 거의 다 됐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이러면 안 돼. 다음은 바늘이 필요해. 이걸로 새 헤어스타일을 만들어줄게. 바비 머리에 바늘을 집어넣어. 머리카락이 제자리에 고정돼. 붙임머리처럼. 잘 되고 있어. 날 믿어. 멋질 거야. 대머리보다는 낫겠지. 천천히 해야지. 마지막 가닥을 추가할게. 나 어때? 와, 놀라워. 그런데 색이 필요해. 마스카라 브러쉬에 매니큐어를 발라. 이걸로 머리를 빗어. 와, 색이 참 잘 어울려. 좋은 색이야. 머리 염색하고 싶었는데 켄이 항상 금발을 좋아해서. 이제 됐어. 액세서리를 추가하자. 이 귀걸이를 하자. 멋져. 와, 너 멋지다. 마음에 들어. 다음은 뭐야? 이 옷이 귀엽겠어. 머리랑 잘 어울려. 나 멋쟁이가 됐어. 너 패션 감각이 있구나.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안녕. 우와, 너 참 예쁘다. 너희 둘 참 잘 어울려. 나 울 것 같아. 키스해. 안 하면 무례한 거지. 나 남친 있는데. 아니, 나 양치질 안 했어. 나도 알아. 드디어. 이건 동화 속 얘기야. 우와, 새 인형이야. 뽀뽀하잖아. 넌 망치는데 선수야. 선물이 있어. 고맙긴. 너무 더러워. 그리고 너는? 아야!
멋진 한방이야. 그냥 넘어진 거야. 우후! 너 날고 있어. 더 높이, 더 높이. 위! 이거 재미있네. 너랑 노는 건 항상 재미있어. 나 특별 수당이 필요해. 꼬마야, 소포 왔어. 정말요? 저요? 금방 올게, 바비. 천천히 와. 난 갈게. 이게 뭘까? 누가 보냈지? 신기해. 열어봐야지. 안녕. 이거 뭐야? 너도 보이지? 와, 이거 뭐야? 네 새 인형이야. 소름 끼치는 인형이야. 잠깐, 정말 이상해. 내가 하는 걸 다 따라해. 잠깐, 이거 재미있네. 좀 따분해. 좋아, 그럼 다른 동작. 춤도 출 수 있어. 이 동작을 봐. 그래, 바비. 프리스타일. 지금이 기회야.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받아라. 이봐, 그만해. 못 보겠어. 여기서 내가 대장이야. 왜 그러는데? 사실은 나야. 뭐? 어떻게? 이리 와. 저기요. 랄랄랄랄랄라. 우와. 아! 바비, 괜찮아? 괜찮긴 한데 못 본 걸로 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다 괜찮을 거야. 서둘러. 냄새나. 이 여드름을 짜야겠어. 우와, 많이 나오네. 이 큰 것 좀 봐. 더러워. 이상하게 기분 좋아. 왜? 좋은 클렌저가 필요해. 끝이 없네. 정말 고마워, 친구야. 넌 좋은 친구야. 재미있어. 다음은? 알았다. 치약이 필요해. 얼굴에 발라줄게. 피부에서 윤이 날 거야. 정말 기분 좋아. 잠깐. 오, 민트향. 넌 최고가 필요해. 이 금가루 반짝이를 더하자. 기빈 대접이네. 난 이럴 기회가 없거든. 정말 기분 좋아. 스파에 온 것 같아. 칫솔은 있어. 안 돼. 이제 문질러줄게. 움직이지 마. 이제 흙을 닦아줄 거야. 간지러워. 기분이 어때? 아, 예. 바로 거기야. 좋아. 아, 정말 편하네. 피부가 윤이 나. 머리를 해줄게. 올림머리 어때? 뭔가 빠졌어. 새 코트를 입어. 훨씬 낫네. 와, 아름다워. 조심해, 남자들. 너희 마음을 훔칠 거야. 새 옷 마음에 들어. 패션 감각이 있어. 정말 멋져. 샘날 정도야. 사진을 찍어야지. 포즈를 취해. 잘하고 있어. 어디 보자. 와, 이 사진 올려야지. 우와, 정말 예쁘다. 이럴 수가. 좋아요 좀 봐. 외출해야겠어. 기다려, 할리우드. 내가 간다. 난 스타가 될 거야. 내 꿈이 모두 이루어졌어. 날 멈출 순 없어. 잘 시간이야. 미인은 잠꾸러기야. 너도 잠이 필요해. 잘 자.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지. TV를 켜야지. 어? 오, 저게 뭐지? 공을 바늘로 터뜨려요. 와. 파란 재료를 준비하세요. 노란 천도 필요해요. 노란 천을 왕관 모양으로 잘라요. 디테일을 더할게요. 이렇게요. 공 주변을 감싸요. 멋있죠? 와, 마음에 들어. 저걸로 뭐라는 거지? 수술 시간이에요. 아플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잠깐만. 새 머리가 장착됐어요. 훨씬 낫네요. 잠깐.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일이야? 쇼가 마음에 들었겠지? 너희랑 춤추는 거 좋아. 우린 가족이야. 가족? 나 어지러워. 도와줄 것 같아. 좀 참아. 얘들아, 너희도 같은 생각이야? 혹시 아기를 원해? 그 말을 기다렸어. 난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자, 편히 누워. 배 위에 점토를 올릴 거야. 그 다음엔 비닐랩. 다음은 점토가 더 필요해. 글루로 덮을 거야. 위에 쌓아야 돼. 이 정도면 돼. 이제 말려야 돼. 완벽해. 어서 바비. 아기야? 이런, 아기가 나와. 저리 가. 시간이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신나. 내가 엄마가 될 거야. 해보자. 계속 호흡하고. 말은 쉽지. 무슨 일이야? 다 잘 될 거야, 자기. 머리가 보여. 나왔어. 예쁜 아들이야. 축하해. 정말 예뻐. 뭐야, 내 아들이 아니야. 네 눈을 닮았어, 바비. 우리 얘기 좀 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런, 난 전에. 난 그만 가볼게. 마스카라 살짝. 좋았어. 만족스러워. 준비된 것 같아. 잠깐, 얘 좀 봐. 그게 최선이야? 문제를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뭘 기다려? 필요한 게 여기 다 있어. 귀한 보물 상자야. 너무 신나. 편안히 즐겨봐. 속눈썹부터 시작하자. 누구나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필요해. 너무 크긴 하네. 해결하면 되지. 그냥 반으로 잘라. 이제 핀셋이 필요해. 조금 까다롭지? 와우, 멋져 보여. 정말 잘했어. 어떻게 생각해? 한번 봐. 놀랄걸. 완벽하지. 자, 조심. 천천히. 한번 삐끗하면 망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어때, 돌리? 이런, 너! 상태가 엉망이네. 자세히 살펴보자. 생각했던 대로야. 근데 괜찮아, 나한테 맡겨. 내 눈썹을 좀 뽑고. 아야, 아파. 그럴 가치가 있긴 하지. 널 최고로 꾸며줄게. 어디 보자. 와우, 이 속눈썹 좀 봐. 정말 멋져. 좋아, 진정하고. 귀여운 인형 주의. 뭘 해야 할지 알지. 있지만 넌 너답게. 무슨 일이지? 저기 봐. 안녕. 이제 새 단장을 할 때입니다. 유후, 여기. 여기 보세요. 새 옷을 입을 시간이야. 한 벌 필요하겠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 같은데. 생각 좀 해보자. 아하! 테이프를 사용해볼까? 귀여운 의상이 될 거야. 가만히 있어봐. 뭐 하는 거지? 도와줄래? 통제불능이 돼서 말이야. 이걸 사용해보면 어때? 바로 그거야. 끈적거려. 다시 시도해보자. 인형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거야. 몸 전체를 덮어줘. 테이프를 겹쳐서 붙여야지. 빈틈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이제 멈춰볼게. 이게 훌륭한 벨트가 될 거야. 그리고 스트랩 두 개를 추가하면. 와, 정말 멋져 보여. 샘나는데. 나도 이런 드레스 입고 싶어. 내 것도 만들어 봐야지. 이제 내 차례야. 오늘 입을 옷을 찾아야겠어. 영감이 좀 필요해. 이 잡지가 도움이 될 거야. 아니, 패스. 잠깐만, 바로 이거야. 이걸 봐야 돼. 어떻게 생각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지? 접수 완료! 재료가 바로 여기 있어. 시작해보자고. 우선 천으로 감싸줄게. 이렇게. 이 메쉬 소재도 있지. 질감이 좋을 거야. 허리에 둘러줄게. 제자리에 묶어주면. 정말 쉬웠어. 이런 게 드레스지. 너무 예쁘다. 저건 무슨 일이지? 보기도 좋고 기분도 좋아. 뭐야? 나 그 드레스 살래. 어때? 싫어. 파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그럼 이건 어때? 응? 우와, 새 전화기?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러시겠다. 이 반지를 한번 봐. 어? 우와, 엄청나네. 끼워봐도 돼? 응, 제발. 아니야, 안 돼. 내 인형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됐어, 필요 없어. 지금도 예뻐. 넌 이미 찬사를 받고 있어. 우리 언제 점심 먹자. 오! 룰렛이 돌고 있어. 헤어스타일을 바꿀 차례네.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볼까? 머리 예쁘네. 잠깐! 속이 울렁거리는데. 먹을 게 좀 필요해. 국수. 내 최애지. 그릇에 담아볼게. 그리고 위에 물을 붓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난장판을 만들고 싶지 않아. 기대되는데. 정말 맛있어 보여.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네. 머리를 빗어보자. 정말 부드럽고 황금빛이야. 하지만 느낌이 안 살아. 새로운 게 필요해. 조심해줄래? 나 식사 중인데. 생각 좀 해보자. 알았다. 머리 좀 손봐줘요. 오케이. 저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말고 인형요. 내 머린 멋지거든요. 물론이죠. 기분이 어때요? 아,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점점 이상해지는데. 멋지네. 뭘 원하세요? 뭔가 특별한 거요. 맡겨주세요. 와! 이번 시즌엔 흐르는 거리 유행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일한 만큼 보상해드리죠. 잘 이해했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 삶엔 약간의 반짝임이 필요하니까. 가젯을 머리에 끼워주면 아름다운 보석이 남지. 꽤 멋지지? 너한테 딱이야. 와, 상상보다 훨씬 낫네. 캣워크에서도 되겠어. 장난해? 나도 할 일이 있는데. 하지만 어떡해? 난 비싼 다이아몬드 없어. 좋아, 행운을 빌자고. 머리카락이 나가신다. 갑자기 움직이지 마. 어떤 실수도 있으면 안 돼. 어디 볼까? 어? 안 좋네. 안 돼, 끔찍해. 이걸 어떻게 고치지? 잠깐, 내 라면. 이걸로 할 만한 게 없나? 인형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멋진 헤어스타일 완성! 뭐 하는 거래? 미용실에서 막 나온 것 같지? 더 좋은 건 배고플 때 먹어도 된다는 거! 그러든가, 내 인형 좀 봐! 내 인형이 더 좋아 보이는데? 둘 다 멋져 보이네요! 정말 매력적이야! 이 인형은 너무 평범해! 필요 없어! 훨씬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봐. 정말 예뻐. 랄랄라. 쓰레기 버려야지. 어? 이게 뭐지? 여기서 뭐하니? 누가 널 여기 버렸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뭐지? 좋아. 흥미롭네. 여기가 어디야? 무슨 일이지? 우와, 여기 좀 봐. 그거 내 인형이야? 아니야, 내 거야. 상관없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너 정말 더럽구나. 내가 닦아줄게. 가만히 있어. 어? 어? 지붕이 새나? 샤워가 필요했어. 정말 시원해. 걱정 마. 너도 씻겨줄게. 몇 방울만 있으면 돼. 이거면 될 거야. 먼지를 닦아줄게. 새 것처럼 될 거야.
누구나 가끔은 관리가 필요해. 편히 쉬어. 정말 작은 칫솔이야. 조심. 아, 해봐. 곧 할리우드 미소를 갖게 될 거야. 눈부셔서 선글라스가 있어야겠어. 이가 반짝거려. 이제 내 차례야. 우, 정말 편하네. 이런 게 사는 거지. 기분 좋니? 우리 뭐랄까 인형? 네 머리를 손봐야겠어. 좀 평범해. 걱정하지 마. 생각이 있어. 난 헤어스타일링 전문가야. 아, 네 잘못이야. 다시 해보자. 숲속을 헤치고 나온 것 같아. 정말 짜증나. 아헴.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할게요. 우와, 인형 머리요. 아, 좋아요. 그럼 특별한 도구가 필요해요. 어디 있지? 아하, 바로 이거야. 좀 까다롭겠어. 움직이지 마. 우선 그릇이 필요해. 물을 더하고 색소를 약간 더해. 잘 섞어야 돼. 좋아. 손님이 어디 갔지? 인형 머리를 물에 담글 거야. 물 온도 어때요? 내가 무슨 소리지 인형한테. 머리를 완전히 적셔야 돼. 다음은 머리카락을 짜서 물기를 제거해. 이제 머리를 말리자. 와, 이 색깔이 잘 어울리네. 정말 예뻐. 다 됐어요? 우와, 정말 달라졌어. 네, 아직 돈은 안 줬어요. 아, 맞다. 사탕도 받아요. 이래서 애들하고 일하면 안 돼. 기분 좋아.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우와, 저 머리 좀 봐. 너도 머리 바꿔줄까?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걸 써야지. 해볼만해. 인형을 테이블에 놓자. 머리를 자를 거야. 와, 너 짧은 머리 잘 어울려. 대머리는 안 어울려. 인형 머리에 실을 꿰매. 다른 색깔을 사용해도 돼. 그러면 더 멋질 거야. 이제 남은 실을 잘라내. 머리를 다시 끼워. 와, 내 머리도 이러면 좋겠어. 정말 멋져. 질투나. 에바도 질투할 거야. 초콜릿 맛있어. 먹어봐. 어, 이런? 옷에 묻었네. 정말 미안해. 옷 갈아입자. 다행히도 여분의 옷이 있지. 난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어때? 귀엽지? 어서 입어보자. 맘에 들 거야. 와, 정말 멋져. 무슨 옷이든 다 잘 어울려. 정말 시크해. 모델에도 되겠어. 우와, 대단해. 고양이 액세서리까지. 좋았어. 좀 더 캐주얼한 건 어때? 관광하기 딱 좋아. 화려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친구들과 외출해? 재밌게 놀 준비가 된 복장이야. 네가 파티에 활력을 줄 거야. 정말 멋져. 우와, 저 옷 좀 봐. 내 옷보다 낫네. 너도 새 드레스가 필요해. 쇼핑 갈까? 옷 좀 입어. 어머, 미안. 눈을 둘 데가 없어. 진정해. 가렸잖아. 에바, 그것 좀 빌려도 돼? 양말 네 뒤에 있어. 손톱 칠했단 말이야. 제발, 꼭 필요해. 좋아. 가져. 으흐, 더러워. 고마워. 이거면 될 거야. 우선 양말의 발가락 부분을 잘라내.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작은 삼각형 구멍을 내. 보기 좋아. 입어볼까? 와, 정말 멋져. 나도 이런 드레스 있으면 좋겠다. 고마워, 에바. 어? 안 들려. 됐어. 예. 어, 이런, 실수했어. 내가 할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래? 우린 아트 전문가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 신발 얘기 들었어요. 독창성이 마음에 들어요. 붓의 움직임이 참 독특해요. 더 멋진 것도 봤지만 나쁘지 않아요. 감탄했군요. 아저씨는요? 글쎄. 뭐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죠. 난 완벽한 게 좋아요. 좋은 생각이 있어. 물을 준비하고 매니큐어를 더하는 거야. 다양한 색깔을 써.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 이거면 충분하겠어. 이제 신발을 담그는 거야. 물에 넣고 휘저어. 모든 색깔이 다 묻도록. 와, 이거 봐. 인형을 위한 맞춤 신발이야. 와, 정교한 기술이야. 밀라노의 패션하우스에서 놀라겠어. 살게요. 어? 매니큐어에 신발을 담갔어? 예술이 저렇게 쉽다면 나도 할래. 신발이 필요해. 어디 있지? 온라인을 뒤져야지. 살 형편이 안 돼. 다 너무 비싸. 어떡하지? 알았다. 비상금이 있을 거야. 쥐가 갉아먹었나 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제 어떡하지? 이 아래 혹시 돈 없나? 글루건이랑 펜! 이게 도움이 되겠어. 창의력을 발휘하자. 우선 인형발에 풍선을 씌워.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양말 같아. 풍선에 글루를 바를 거야. 이게 틀이 될 거야. 다음은 폼 조각이 필요해. 발 모양을 그려. 이제 잘라내. 색을 칠할 거야. 무지개 효과를 내야지. 다양한 색깔로 전체를 칠할 거야. 와, 정말 멋져. 폼 한쪽에 글루를 발라야지. 글루 틀을 위에 붙여. 우와, 홈메이드 부츠야. 아직 안 끝났어. 수정액으로 신발을 칠해. 펜으로 흰 점을 찍을 거야. 정말 멋져. 게다가 내가 만들었어. 인형이 좋아할 거야. 신어보자. 딱 맞아. 우와, 대단해. 너 정말 멋쟁이야.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어? 우와, 저걸 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천재를 발견했어요. 어디 가요? 저 부츠를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브라보, 작품이 훌륭해요. 고마워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주는 거예요? 잠깐, 부츠를 산다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인형 거예요. 하지만 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냥 인형이 행복하길 바래요. 여기서 나가요. 우린 정말 귀여워. 잠깐, 너도 전화기가 필요해. 내가 이걸 샀어. 서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무례하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다시 해보자. 빗을 잡아. 이걸 고칠 방법이 필요해. 고마워요, 미스터리손. 어렵네. 계획을 잘 세워야겠어. 인형 손이 너무 작아. 혹시... 그래, 가방을 디자인하는 거야. 정말 멋질 거야. 형편 없어. 너무 따분하고 평범해. 다시 시작하자. 집중해 해봐. 난 할 수 있어. 벌써 훨씬 낫네. 체인끈이 필요해. 와, 멋져. 난 디자이너가 돼야 해. 난 천재야. 금색 폼이 필요해. 십자 모양으로 자를 거야. 이제 뒷면 테이프를 떼어내. 가장자리를 접을 거야. 서로 꼭 눌러줘. 그리고 긴 부분을 접으면 가방이 됐어. 이제 체인만 달면 돼. 와, 나도 갖고 싶어. 자, 여기 네가 필요한 거야. 네 물건을 여기 보관해. 공간이 넓어. 전화기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머리빗도. 다 들어가. 와, 정말 멋져. 사진 찍어야겠어. 이건 꼭 올릴 거야. 우선 라이브예요.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예쁘게 찍어줘요. 저리 비켜요. 인형을 찍는 거예요. 미안해요. 안녕. 좀 비켜줄래요? 정말 창피해. 무슨 짓을 한 거지? 지금이 기회야. 이건 내가 가질게. 내가 필요한 거야. 서둘러야 돼. 에바가 보면 안 돼.
우선 이 패치를 잘라야지. 색깔이 마음에 들어. 지퍼가 필요해. 양쪽에 글루를 바를 거야. 반짝이 폼을 붙여. 다음은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접어서 작은 조각에 붙여. 단단히 붙여야 돼. 가장자리에 글루를 발라. 손이 안 떨려서 다행이야. 이거면 될 거야. 폼을 더 붙여. 틈이 있으면 안 돼.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 이제 패치를 같은 모양으로 자를 거야. 그리고 폼에 붙여. 다음은 위에 글루 두 방울을 발라. 바로 이렇게. 위에 작은 천 조각을 붙일 거야. 패치가 없는 옆에도. 인형 배낭이 완성됐어. 자, 여기 네 물건을 담아. 우와, 나도 너처럼 보이고 싶어. 빨리 할 수 없어요. 에이는 저 가방이 어디서 났지? 맞죠? 고마워. 귀엽지? 정말 마음에 들어. 잠깐, 그거 내 드레스야? 뭐? 아니야, 드레스 없어.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우와, 이것 좀 봐. 나 먼저 할래. 야이야! 어떻게 한 거야? 모르겠어. 좋아, 이건 예상 못했어. 이것 좀 봐, 엄청 많아. 이게 다인 것 같아. 와, 너무 말랑말랑해. 그리고 맛있어 보여. 어때? 굉장해. 즙이 풍부하고 맛있어.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난 가라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자를게. 정말 신나. 우와, 젤리다. 흔들리는 것 좀 봐. 잘 되네. 어서 먹어봐. 잘 먹을게. 오, 와우, 맛있다. 어? 무슨 일이지? 렉시, 나 무서워. 이거 싫어. 여기가 어디지? 오, 옷 멋지네, 레오. 좋아 보여. 이 바비는 뭐야? 접시를 열어보고 싶어? 좋아. 어? 설탕 한 그릇? 꽤 달콤하네. 자, 간다. 나도 설탕이야. 다른 걸 기대했는데. 근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막대기와 냄비가 필요해. 이제 요리를 시작하자. 냄비에 설탕을 넣을게. 그런 다음 물을 넣어. 이 정도면 충분해. 열을 올려줘. 그리고 저어볼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게. 이제 열판에서 꺼내줘. 약간 식혀줘. 그리고 잔에 부어. 흘리지 마. 이건 액체 금이야. 조금 밋밋하네. 그래서 식용색소를 넣을게. 이제 섞어볼게. 이 색 좀 봐. 막대기를 설탕에 굴릴게. 그런 다음 잔에 담글게. 이제 기다려.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이제 고지야. 이것 좀 봐. 크리스탈 막대 사탕 같지? 빨리 먹어보고 싶어.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저걸 어떻게 이겨? 생각해 봐야겠다. 잠깐만. 알겠다. 이걸로 할게. 만나서 반가워. 렉시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 대박이야. 잠깐만, 내 인형이 어디로 갔지? 이거 이용하네. 배고파졌어. 정말 맛있어. 바로 여기 앉아 있었는데? 내 바비 인형 못 봤어? 네 뭐? 여기 있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한 거야, 레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오리가 되었어? 아, 더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 내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 좀 봐. 바비가 내 머리를 빗어준다. 너무 웃겨.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도 막대 사탕은 맛있네. 접시가 하나뿐이네. 그럼 내가 열어볼게. 아니, 내가. 난 심각해. 좋아, 같이 하자. 좋은 생각이야. 사탕과 옥수수 알갱이. 난 사탕 갖고 싶어. 아니, 내가 먼저 봤거든. 와, 내 거야.
그만해 렉시. 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내가? 네가 시작했잖아. 이건 네가 잘못이야. 그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나누면 돼. 그래 알았어. 저기요. 잠시만. 비상갑이 필요할 거야. 착용해. 꼭 이렇게 해야 해. 착용하고 있어. 만족해? 응, 만족해. 사탕 타임이야. 이 잔에 넣을게. 초록색 사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흥, 제발. 파란색 사탕이 최고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이것 좀 봐. 가방에서 뭐 좀 꺼내야겠다. 고데기도 항상 휴대하고 다니거든. 언제 헤어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고데기에 사탕을 줄게. 그리고 그 옆에 옥수수 알갱이를 놓을게. 간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지? 알맹이를 줘봐. 접시 위에 뿌릴게. 그런 다음 파란색 사탕을 넣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다리미를 가지고 다녀. 난 구겨진 옷이 싫거든. 알맹이가 있게 둬. 우와, 방금 봤어? 팝콘을 만들었는데 파란색이야. 잡았다. 맛있어. 잠깐, 내 장갑. 다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먹어볼까. 정말 맛있어. 렉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터졌다. 성공할 줄 알았어. 으악, 내 이빨.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걱정하지 마. 다 통제하고 있어. 장갑에 넣을게. 양은 많지 않지만 맛있을 거야. 준비 시작. 잡았다. 넌 너무 느려 레오. 뭐라고? 파란색을 원했거든. 난 이게 좋아. 뭘 기다려? 쫄깃해. 풍선을 불어볼게. 이것 봐. 하, 그건 연습이었어. 내 차례. 껌 이리 내놔. 야, 천천히 해. 내가 풍선 보여줄게. 인상적이지? 재미있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멋진 거 보고 싶어. 이건 예상 못했지. 난 이제 시작했거든. 이제 진지해졌어. 우와, 뭐야? 말도 안 돼. 와, 정말 강렬했어. 뭐 하는 거야, 레오? 제대로 안 할 거면 집에 가야지. 넌 아마추어야. 각오해. 조심해. 다신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어, 여기 멋지다. 나 먼저 할래. 오, 포도. 너무 맛있어 보여. 빨리 먹어보고 싶어. 넌 뭐 받았어? 오, 이것 좀 봐. 솜사탕이야. 와우, 오늘 운이 좋네. 난 내 포도에 만족해.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 종이야. 어디에 쓰는 거지? 부르셨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와우, 대박. 계속 치세요. 매일 이러고 싶어. 영광입니다, 부인. 난 이럴 자격 있어. 난 스스로 먹어야겠다. 불평하는 거 아니야. 솜사탕이 최고거든. 구름을 먹는 것 같아. 정말 푹신푹신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아닐걸. 지금 너무 행복해. 모든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아. 이 순간을 망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무슨 일이지? 으악! 선풍기가 고장났어. 야, 회전하라고. 뭐, 이거 실망스럽네. 휴, 여기 너무 더워.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이거면 열이 식을 거야.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렉시, 이것 좀 봐. 접시에 잔을 둘게. 그런 다음 솜사탕을 넣을게. 우와, 저것 좀 봐. 솜사탕이 녹고 있어. 마술 트릭 같지? 맛있는 음료로 변신했어. 이제 얼릴게. 우와, 아이스크림이야. 모두 내 거야. 호루루. 오예, 바로 이거지. 부럽냐? 저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저기요, 쟤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시간이 됐나요? 가야겠네요. 야, 이리 돌아와. 뭐야, 포도를 직접 먹어야 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거대한 대야가 필요해. 그래, 이거면 될 거야. 바닥에 놓을게.
그런 다음 포도를 넣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야. 발을 씻어서 다행이야. 기분이 너무 이상해. 엄청 질척거려. 하지만 좋아. 포도 주스를 만들고 있어. 다 눌러줘야 해. 이 정도면 충분해. 주스가 엄청 많네. 휴, 무거워. 운동했다. 잔에 따를게. 이런, 좀 흘렸다. 집사 아직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빠졌어. 알겠다. 과일. 이 딸기가 정말 신선해 보여. 음료에 넣을게. 맛있게 먹을 거야.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얼려야 해. 우와, 나만의 아이스크림이야. 와우, 인상적인데. 정말 멋져. 포도와 딸기. 맛있겠다. 내놔, 내놔. 맛있어. 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 하이파이브. 잘했어레오. 모서리는 까다로워. 쇼핑하러 갈까? 목욕이 절실히 필요해. 더러워. 어? 이봐. 난 몰라. 상관없어. 불쌍해라. 이렇게 버려지다니. 걱정하지 마. 이제 안심하고 사용해. 이게 다 뭐지? 너 정말 예쁘구나. 이런 실수. 이거 봐. 더러워졌어. 도와주세요. 부르셨나요? 안녕하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너무 더러워요. 물론이죠. 비용이 들죠. 문제 없어요. 좋아요. 목욕 시간 준비됐나요? 완벽해요. 딱 적당한 크기예요. 긴장을 풀어. 물이 필요해요. 나도 알아요. 야, 내려라. 미안, 좀 차가워. 놀라워. 정말 비가 내리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보여요? 이거 받아요. 정말 놀라워요. 잠깐, 모든 바비 인형은 반짝이가 필요해요. 여기 있어요. 예쁘죠? 난 참 대단해. 어우, 깜빡했네. 이걸로 문질러요. 잠깐, 제 거예요? 아니, 인형이요. 자, 기분 좋지? 때는 사라져라. 각질 제거도 하고. 나도 이런 목욕을 하고 싶어. 정말 고급스러워. 너한테는 최고만 줄게. 이제 좀 봐.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 오, 잘했어. 정말 놀라워. 닦아지지가 않아. 우와, 이봐요. 뭐죠? 얘도 목욕할 수 있나요? 돈만 있으면요. 돈요? 조금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전 재산이에요. 1달러? 농담이겠죠? 네? 제발요. 알았어요. 그럼 피아 내려라. 경고도 없어요. 흠뻑 젖었어. 너무 웃겨. 고마워요. 잠깐. 알았다. 바로 코앞에 답이 있어. 몇 번만 자르면 돼. 거의. 이봐. 잘 되고 있어. 약간만 손보면 돼. 그리고 짜잔. 인형 샤워야. 드디어 씻을 수 있어. 알아, 정말 멋진 거. 기다리면 돼요. 뭐야? 무슨 일이야? 솔직히 멋지네. 그래. 오, 다 끝났어. 피부에서 빛이 나. 정말 아름다워.
이봐 몰리 봐. 오, 잘했어. 그래. 아, 이제 안녕. 또 만나요. 옷은 어떡하지? 안 좋은데. 저 예쁜 옷 좀 봐. 어, 완벽하지는 않아. 말도 안 돼. 이 멋진 옷장이 있어서 다행이야. 입을 만한 게 있을까? 어디 보자. 다 네 거야. 이 옷은 어때?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때? 이거? 아니면 이건? 안 되겠어. 제대로 된 게 없나? 입을 옷이 없잖아. 너무 우울해. 되는 일이 없나? 와, 맛있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금빛이 정말 화려해. 어? 바로 이거야! 순식간에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 이걸 몸에 붙이면 돼. 멋진 파티 드레스가 될 거야. 보석도 빼놓을 수 없죠. 예쁘지 않아?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이야. 어때? 정말 멋져. 나도 뭔가 있을 거야. 이 봉지. 이런. 더 나은 걸 만들 거야. 제발. 몇 번만 접으면 돼. 이봐 몰리,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뭐야? 어? 안 돼, 쳐다보지 마. 옷이 정말 필요해. 내 양말. 잠시만 기다려. 심한가? 오, 좋지 않아. 하지만 괜찮을 거야. 다행히 발목 부분만 있으면 돼. 간단하게 멋진 드레스가 완성됐어. 귀엽지? 그리고 정말 부드러워. 이봐, 마음에 들어? 어? 어디 살았어? 직접 만들었어. 같이 놀자. 어우, 두 멋쟁이 친구야.